흡예교실. 오, 네, 오랜만에 흡예교실. 네, 제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용민 선생님이 네. 운을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 운 좋아요. 네. 3, 7, 17. 뭔가 이거? 아, 제가 운 좋아서요. 운을 띄우고 있어요. 이거 말고 담배 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보기에 붙여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배 는? 본죽 알바탕. 왜 본죽 알바입니까? 본죽 알바는 죽, 먹는 죽을 준비하고요. 아, 먹는 죽을 준비하고? 네, 담배 피우면 죽을 준비하고. 담배 피우면 죽을 준비한다. 네. 아, 진짜 참신해요. 네. 죽을 준비한다, 네. 죽을 준비한다. 네. 그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서. 이에 이승, 이에 이승, 이에 이승, 이에 이승. 맞아요, 그것과랑 비슷한 거죠. 죽을 준비한다, 네. 죽을 준비한다. 두 번째입니다. 담배는? 브라질이다. 어, 뭐예요? 담배를 피면 몸이 브라질 수도 있다. 아, 몸이 브라질 수도 있다? 네네. 어, 용경 선생님은 나라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건 뭐 없어요? 어, 덴마크, 덴마크. 덴마크, 덴마크. 용영이는 덴마크다. 용영이는? 머리가 덴마크이기 때문이야. 세 번째입니다. 담배는 꽃이다. 꽃이다. 네. 플라워. 이유는 피고 나면 죽는다. 피고 나면 죽는다? 네. 꽃이 피고 나면 죽네요? 네, 맞아요. 죽어야 열매가 맺죠. 아. 담배도 피고 나면 죽죠. 아. 마지막. 네. 담배는 피아노다. 이유는 담배를 피우면 죽음을 어떻게 피아노? 네? 아, 죽음을 어떻게 피아노? 네, 피아노. 아, 요건 경상도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그렇네요. 네, 근데 구독자 거의 대부분이 경상도 사람일 거라서. 네, 맞아요, 맞아요. 이해할 거. 부산, 경산, 네. 경북, 대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요.